쓰는데 사실 잘안 써요. 왜냐면 솔직히 안 닮았는데 자꾸 안경 쓸 때마다 저희 오빠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제가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홍단님, 남부 지방인데 비 겁나 많이 와요. 천둥, 번개, 덜덜. 아, 그래요? 비가 많이 오는군요. 여기 숲은 매일매일 화창하고 푸르르르르르 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거기 도시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오나 보네요.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 피해서 숲으로 어서 피신 오세요. 문자도 왔는데요. 5727님, 이장님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혹시 주민 생각 하트? 조금은 했겠죠? 아, 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진 않았고요. 한 오후 3시쯤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뭐할 일이 있어갖고 잠깐 하고 다시 자가지고 실질적인 오늘의 시작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주민 생각 조금 했냐고 이거 대답을 안 하고 갈 뻔했네. 그럼요 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매일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바로 주민 여러분들 생각. 요로로롱도롱.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자, 폴린업 도도님께서 오늘 음악회 주인공이 숲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초록빛 폴킴, 벌써 푸릇푸릇 행복하다. 도시에서 뭐 타고 왔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나룻배 타고 왔다고 상상하니까 노젓는 것도 너무 귀엽고, 자전거 타고 왔다면 청량청량, 막내 첫사랑 같아. 라고 하셨네요.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는 거라, 나룻배를 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자전거도 물 위에서 탈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배에서 내리셔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 사이에는 자전거를 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오시면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폴킴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또 듣고 싶은 말, 한 소절 라이브 등등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7117 한 통에 100원이고요. 숲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숲 스타일대로. 아, 우리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숲 스타일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보자마자 말을 안 시킵니다. 라이브로 바로 모셔요. 인사도 전에 라이브부터 시키는 그런 바이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폴킴의 라이브입니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타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요. 원했으면 해. 워갈게. 바람이 추운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와! 우와! 우와! 폴킴 씨의 라이브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우와! 놀? 우와! 이어폰 있으세요? 이어폰 있어요, 있어요. 계세요, 계세요. 네네. 아유, 끼고 계시나요? 아유, 정신이 없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음원이랑 똑같을까? 자,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폴킴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 사실 네. 너무 오랜만에 네. 본업으로 돌아온 기분이라서 본업이요? 조금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좀 긴장도 되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왜요? 그동안 뭐 하셨는데요? 저 그동안 직업이 집돌이었어가지고 아 집돌이셨구나. 네, 집에서 작업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누가 제 노래를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깽이님이 보고 싶고 듣고 싶던 목소리 하트 하트 하트. 따롱님은 월요일 이렇게 행복할 일, 희진님은 피곤한데 잠이 확 달아나는 저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로 제가 들었던 라이브들 중에서 가장 음원이랑 비슷한 아, 진짜요? 라이브였어요. 아, 물론 우리가 같이 그 버스킹을 했던 그럼요. 했을 때도 와 진짜 잘한다 했지만 오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 또 잘하는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되게 좋네요. 아 뭔가 의상도 네. 뭐가 달라졌지 느낌이? 아 그래요? 느낌 뭔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죠?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제가 네. 사실은 최근에 네. 머리를 한 지금 몇 달 이상 길렀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오늘 여기 나와야 되는데 기르고 있는 와중에 네. 딱 정말 그 거지존이라고 하죠. 아 네 도저히 그 머리로는 오늘 나올 수가 없어서 방송할 수 없는 어제 미뤘습니다. 저의 5개월의 노후가 사라졌어요. 수연의 숲 때문에 네. 아, 또 참아 오실 수 없었군요. 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랬구나. 어디 뭐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인스타 같은 데 나오는 최근에 저의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댓글에 저희 어머님인 줄 알았다고. 저는 되게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댓글에 어머니세요? 라는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것 때문에 또 자른 것도 좀 있어요.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 딱 그 화면에 폴킴씨가 나오자마자 오빠 머리 잘랐구나! 오빠 머리 잘랐네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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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고 싶은 머리가 있었는데 네. 찬혁씨가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오빠가 잘못했네. 오빠가 잘못했어. 네, 아. 그분은 거의 다 하셨거든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하셨는데 자기도 아직 그 궁극의 목표까지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너무 부럽던데. 사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머리였어요. 그냥 보이세요 지금 제 머리? 그냥 단발. 네, 지금 이렇게 단발에 앞머리까지 이렇게 딱 있는 이거를 저랑 똑같이 쌍둥이처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진절머리를 치면서 제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기대되는데요? 붙임머리로라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궁극적인 원하는 목표인 머리가 뭐였어요? 저는 머리를 묶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왜 무대에서 머리 이렇게 아, 찰랑찰랑 넘기는 찰랑찰랑. 것처럼 저도 한번 아, 춤도 안 신나는 되지. 음악에 머리를 이렇게 헤드뱅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아, 그랬었구나. 아, 네. 언젠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나중에 가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이나 붙임머리 요즘에 또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니까요. 네네. 아, 우리 숲에 처음 놀러 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 숲에 또 이장으로 아, 있어요. 이장님, 네. 네, 굉장히 큰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숲 친구들의 집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폴킴 씨를 이번에 초대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신 게 못하고 오셨냐? 아, 네네. 여기 이제 어쨌든 바다 넘어야 되니까, 네네. 저는, 저 어울리게, 그 호화 아, 여객선, 네. 호화, 아, 어울리게? 네, 폴킴 안에 씨가 수영장 어울리게. 딸려있고,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수영장이 네, 있어요? 막, 바도 있고. 바도 있으세요? 네. 그 바에서 뭐 드셨어요? 이제, 노래해야 되니까, 네? 주스 마셨어요. 아, 주스 드셨어요? 네. 철저하시네요. 그럼요. 호화 여객선에서 네. 오셨고, 오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아, 이게, 그, 속도가 좀 빠른 아, 배여가지고, 비싼 그래요? 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금방 네, 오셨네요. 생각보다 빨리 아주 오더라고요. 후딱 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호화 여객선을 타고 폴킴 씨답게 오셨다고 네. 합니다. 우리 숲 친구들이 폴킴 씨와 여름밤을 같이 보낸다는 걸 많은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여름밤이라는 그 단어와 또잘 어울리는 분이시기도 해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여름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티스트이기도 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의심하는 그런 아, 표정으로 아니에요. 쳐다보세요? 전 여름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가 맞습니다. 아니었나?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아니, 그래서 그 폴킴 씨는 이 여름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일단 여름밤을 사실 이번 여름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요? 일단 덥기도 너무 너무 덥고요. 덥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아, 그 고민과 씨름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네. 좀 뭔가 이렇게 나름 해소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래도. 여름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마침 딱 여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잖아요. 네. 고민들도 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좀 날아갔으면 에, 좋겠어요. 그냥 확 그냥 저리 가버렸으면 좋겠죠. 폴킴의 밤에 대한 문자도 왔는데요. 네. 칩사의 필수템은 돌돌이님께서 에드시런이 아이를 위해서 새벽에 음악 작업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다가 나온 곡이 Bad Habits이라던데. 암튼 뮤지션은 대부분 올빼미 형이라고 하던데 폴킴님은 어떠신가요? 밤과 낮 중에 언제 작업이 잘 되나요? 혹시 늦은 밤, 감성에 취해 쓴 가사를 다음날 읽어보고 놀랬던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낮에도 사실 작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밤에 이렇게 막 새벽 6시까지 작업하는 뮤지션들 보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피곤해서 못 해요. 네. 아, 건강한 저는 분이시네요. 나름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늦게 잔다면 작업 때문에 늦게 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낮에 작업을 하신다는 분은 처음 봤네요. 뭐, 예를 들어서 해야 될게 있으면, 뭐, 점심부터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녹음도 그러면은 해가 떠 있을 때 하시나요? 녹음도 한 2시쯤. 네. 와,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2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끝나면 이제 딱 저녁 먹기 좋잖아요. 그렇구나. 보통, 저희는 보통 저녁을 먹고 이제 한 7시쯤 녹음을 시작하는데, 저희도 되게 녹음하는 가수들 치고는 빠른 아, 그래요? 거예요. 예. 네. 저는 사실 합주도 보통 우리 새벽에 그쵸, 하잖아요. 전 그쵸. 진짜 싫어요. 너무 피곤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응.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이 10시인데 폴킴 씨 자야 되는 시간 아, 아니죠? 그 정도로 아, 그 빨리 자요. 정도는 아니에요? 네. 보통 그러면은 몇 시쯤 주무세요? 그래도 한두 시쯤 한두 자는 것 시쯤. 같아요. 그래도, 와, 네. 진짜 바른 생활 하시네요. 한나 님도 바른 생활 폴, 크크크크. 아하. 난나 님은 얼마 전 새벽 인스타는 뭐였죠? 이제 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늦게 자는 경우는 네. 보통 뭐 이렇게 뭔가 드라마 같은 걸 정주행했다거나 혹은 뭐 뭔가 너튜브 같은 거를 계속 봤다거나 뭐 이런 잠을 거였겠죠? 이겨낼 만한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은 좀 약간 그냥 밤을 작업 때문에 안잔게 아니라 그냥 안잔 거. 그냥 안잔 그냥 거. 안잔 날. 그냥 안잔 네. 날이에요. 수아님이 우리 오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겠다. 다행이다. 유유유. 네, 여러분들 폴킴 씨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그럼요. 되겠네요. 아침 알아서. 일어나서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바쁩니다. 바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아, 대단해요. 이번 주가 이 도시에서는 가을 장마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 비가 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출발할 때쯤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이 뜨거웠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도시는. 네. 여름이 진짜 가고 있어요. 보내주기 좀 아쉽진 않으시겠어요? 아까 말한 걸 보니. 아, 저 너무 후련한 것 같아요. 네.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제 저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그러면? 저는 봄이요. 아, 가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봄이 나와버리네요. 가을도, 근데 가을이 너무 짧잖아요, 사실. 그쵸, 요즘에는 짧아요. 가을에는 입을 옷도 없고. 맞아요. 가을도 좋지만 봄이 더 좋아요. 아, 네. 사실 가을이랑 봄이랑은 좀 비슷한 이런 날씨 아닌가요? 좀 약간 선선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사실 제 생일이 2월달이라서 아.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 즈음이 저는 좋습니다. 아유, 바로 말씀하셨어야죠. 에휴, 바로 이해가 아하, 됐네 그냥. 에휴. 부끄럽네요. 아유, 그래도 폴킴씨 하면은 또 여기서는 자동으로 비가 생각난다고들 하시네요. 아하. 그쵸. 아, 그러네요. 비하면, 비에 더 잘 어울리는 키워드시네요. 그러면 실제로 폴킴씨는 비 오는 날 무슨 생각하세요? 약간 우울해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감성적이어지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비 오면 편이에요?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네. 뭔가 생각도 좀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일단 전 종류가 굉장히 아 네, 먹고 싶은 아, 것들이 먹고 싶은 막 거구나.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건 또 그렇죠. 전 중에 어떤 전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 오징어 들어간 해물파전 같은 거 좋아합니다. 오징어 들어간 부추전 같은. 아, 부추전 너무 아, 좋아하죠. 저는 감자전 개인적으로. 아, 감자전 너무 좋아요. 아, 아주 비 오는 날엔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왜 굳이 비 오는 날 전을 먹어야 되지? 이거 너무 약간 편견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약간 그 브레인워시가 된 것처럼 생각이 나요, 자꾸. 아, 네. 저도요. 그쵸? 저도 어릴 땐 그랬는데 요즘에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면 전 아닌가? 아, 뜨끈한 국밥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국밥이요? 아니에요? 국밥이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문자도 왔는데요. 난다 난다 폴킴한테 달콤한 폴폴 난다 님께서 이름 길어. 네. 2021년 버전 비를 듣고 코끝이 찡해진 폴인러브입니다. 원곡 비는 미련이 많이 묻어나는 느낌이었다면 2021년 버전은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지난 사랑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웃으면서 스쳐 지나간 후의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더 슬픈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팬분이 아주 곡 해석을 열심히 또 해주셨는데 어때요? 그 지난 사랑을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 역시도 이제 막 곡을 썼을 때 부르는 느낌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덤덤한 느낌이 많이 묻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뭔가 그 기타로 만들어 본 곡이거든요. 기타로 네네네. 시작했던 21년 버전은 기타로 시작했던 곡이라서 네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찐득찐득한 느낌보다는 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산뜻한, 산뜻한 느낌. 산뜻한 느낌?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노래를 내고 나서 계속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불다 보면 노래가 점점 숙성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뭔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부르긴 하지만 입장이 달라지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점점 제 3자의 입장에서 되기도 하고. 아, 뭔가 아니면 3자였다가 저 같은 경우는 3자였다가 갑자기 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노래 안에서 계속 이 구절은 뭔가 1인칭, 이 구절은 막 3인칭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왜 자기 곡을 리메이크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저도. 자기 곡을 리메이크 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본인 곡을 다시 부르게 되는지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름도 어떻게 태형이야 멋있어 님께서. 아이고. 폴님, 근황 질문 있어요. 연기 수업이요.
이 질문 패스할게요. 아니요, 저는 꼭 하고 싶어서요. 작년까지 동물 연기하고 올해부터는 사람으로 넘어와서 대사 받아서 연습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연기 수업 어떻게 되었나요? 연기 수업을 하신다 고라고라로? 아, 근데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코로나가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안 네. 끝났잖아요. 연기가 연기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직도 고릴라에 머물러 있어요. 아, 고릴라 연기를 하시다가 네. 멈추셨군요. 뭐 어떻게 헹겐님은 미어캣에서 발전하셨냐 했는데 미어캣에서 고릴라로 발전한 건가요, 그러면? 그 미어캣에 상처가 제가 있거든요. 아, 상처가 있으시구나. 네,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아, 네, 근데 그... 미어캣 연기를 잘하는 게 좀 더 이상하죠.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연기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왜 네. 동물 연기를 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연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차라리 고릴라 연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미어캣은 그냥 그 두리번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이 잘한다 못한다를 이제 나누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미어캣이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는가에 대해서 아,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네, 고개를 우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코가 가는 방향과 시선이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아, 네,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 코와 시선이 같이 가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고개를 앞에 둔 상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어캣은 이렇게밖에 못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저도 선생님 잘 계시죠? 제가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면 또 해야죠. 선생님이 네.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근데 연기 수업 자체를 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이 무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뻣뻣한 몸을 어떻게 이렇게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나도 연기를 해봐야겠다. 나도 뭔가 연기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너무나 새로워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그 배우님들의 그 노고와 그것들을 제가 정말 그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그렇죠. 근데 보통 그 무대 위에서 뻣뻣함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선 춤을 배우는데 아, 그것도 해봤죠. 아, 그것도 해봤어요. 그거는 더 안 되더라고요. 아, 미어캣 연기보다 어려웠나요? 이게 그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그렇긴 한데. 너무 슬프지만. 아, 너무 좀 슬픈 얘기를 제가 또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덤머폴킴 내 주머니로 들어왔 님께서 커피 한잔 할래요? 원곡 되찾기 라이브 보고 입덕했는데요. 아. 폴킴 당신 후드티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어? 당신 마음대로 앞머리 내리고 지그시 바라보면 어떡해? 당신 비주얼 덕분에 최준씨 라이브에 자극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오,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보고 자꾸 왜 그 원곡자가 최준 씨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로 불렀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또 최근이 아니죠. 좀 전에 막 장마가 시작할 때쯤 최준 님이 그 비를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비를 자꾸 막 그래서 부르셨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또, 아, 불안하셨구나. 아, 또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또. 네, 네. 이게 보통,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은, 보통,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그럼요. 머릿속에 맴돌아야 맞는 건데,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자꾸 맴도니까. 저도 부르면서 너무 네. 웃겨요. 아, 자꾸 뭔가, 한번 중간에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떡해. 기다리시는 것 같은. 어떡해. 아, 너무 이거 좀 슬프다. 네. 너무 슬퍼. 릴랄라님께서 최준님의 전동 의자가 생각난다고. 아, 저도 생각나네요. 정말요.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왜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시는지. 흥에 겨우셔가지고 많이 박자를 또 이렇게 타기 위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폴킴 씨랑 한 거를 보고 네. 제가 최준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오셨잖아요. 네, 연락을 제가 먼저 했어요. 아. 해서 저 그거 니곡내곡 봤는데 네.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저랑 어사놀사 부르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네. 거기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어떠셨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최준 씨도 오셨었고 네. 그 개그맨 김혜준 씨도 오셨었어요. 다 같이 오시죠. 아, 네, 김혜준 씨.
개그맨 김혜준 씨도 오셨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연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네. 다 오셨었는데 처음에 이제 김혜준 씨가 먼저 도착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매너 있게 막 되게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시고 막 왜 최준 씨 얘기 중에 이분을 칭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혜준 씨가 너무 매너 있고 막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막 아 제가 금방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안 오시고 그분은 분이... 영영 가셨고 이제 네. 최준 씨가 오셔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준 씨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김혜준 님께 약간 입덕을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 저는 그 촬영 때 그게 네. 여러 번 한 거였어요. 아 여러 번 하셨어요? 너무 많이 웃어서. 제가 노래를 거의 아, 안 불렀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딱 두 번만에 했던 것 같아요. 리허설 한번 하고 바로 본방을 했는데 제가 잘 안 웃어서 독하시네요. 제가 좀 독해요. 왜냐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었는데 알려주세요. 그게 사실 제가 진짜 방송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폴킴 씨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최초 공개를 할게요. 말해주세요. 인이어에서요. 네. 최준 씨 목소리를 뺐어요. 제 인이어 그 이렇게 이어폰으로 저희가 MR과 제 목소리 그리고 최준 씨 목소리 같이 들어요. 정확하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음향 팀 분께 이제 살짝 가가지고 아, 몰래. 최준 씨 목소리를 거의 한 3%만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잔향만 남도록. 거의 잔향만 거의 옆에서는 바람바리 이렇게 들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아, 이 노하우들 이때까지 제가 항상 라이브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뮤 라이브를 할 때마다 항상 목소리를 많이 남자분 목소리를 많이 낮춰주세요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당연하게 여기서도 하면 되겠다 해서 정말 그렇게 제가 집중을 잘 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보통 누군가랑 같이 노래 부르면 네. 잘 들으려고 이렇게 키워달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는 일단 제가 잘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네, 비하인드 썰이 있었습니다. 좋은 팁인데요. 네,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향 장비를 살짝 빌려서 목소리를 꺼주세요. 네. 한 3%만 남기면 돼요. 그래 잔향은 들어야 되니까. 우리 그 이쯤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던 폴킴 씨의 커피 한잔 할래요를 라이브로 한번 또 바로 가나요? 부탁을 드리려고 할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이 문자를 하나 보고 있을게요. 커피 100잔 할래요님께서 폴킴 오빠의 커피 한잔 할래요 라이브 한 소절 부탁드리면서 오빠 언니께 퀴즈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에 나오는 커피는 총 몇 잔일까요? 저도 이거 몰라요. 그래요? 네. 1번 7잔, 2번 8잔, 3번 9잔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이게 후렴에 커피가 3번 나오네요. 맞죠? 후렴에 글쎄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커피가 세 잔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노래 후렴이 세 번 나오니까 일곱 번인가? 아홉 번이지 않을까? 저는 9번. 9번이요? 네, 9잔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폴킴 씨는요? 저요? 그럼 저도 9잔 할래요. 저는 세현 씨 믿어요. 알겠어요. 이게 라이브 끝나고 나서 정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세도록 해요. 폴킴 씨 라이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입니다. 예. 부담이 생깁니다.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곧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
소용활 보잘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원, 투,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을 부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맞췄습니다. 아홉 점. 맞아요? 저는 중간에 놓쳤거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전 다섯 번째인데 폴킴 씨 네 번째를 세고 계시길래 저게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정확히 샜는데요. 아홉 점이 맞았습니다. 맞았어, 맞아 버렸어. 루비님이 폴킴 가성 사랑해 하셨고요. 아이고. 하은님이 누가 내 커피에 시럽을 이렇게 많이 넣었나요? 달콤해 유유유유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기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이브에. 아 그래요? 네 항상 보면은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머릿속에서 또 커피 몇 잔인지 생각하느라고 또 중간에 하다가 그 커피 한잔 해야 되나 막 고민했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노래는 머릿속에서.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볼킴 씨는 하지 마세요. 충분해요 태준 씨로 충분합니다. 우리 폴킴 씨가 온다는 공지가 뜨자마자 많은 문자와 사연들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예 뜯어왔습니다. 안내 게시판 투 폴킴 하트. 안내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연들 여기 제가 직접 뜯어왔거든요. 하나씩 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안내 게시판에 이렇게 딱 게시판이 있고 네. 우리 숲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떼왔어요. 귀엽네요 진짜.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투명우산 33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혹시 야식 좋아하시나요? 야매추 하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야식 메뉴 추천인 것 같죠? 아 그럼요. 그래서 동공 흔들리는 거 제가 살짝 봤는데 한 1초 걸렸어요. 1초 걸렸어요. 1초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야식 추천을 받으시네요. 야식. 저는 사실은 저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저는 닭발을 좋아합니다. 매운 걸로. 전 닭발 정말. 저에게 약간 힐링 푸드예요. 최고다. 최고다. 저 대학교 때도 막 우울하면 그 먹고 그랬어요. 아, 닭발은 살이 안 찌잖아요. 콜라겐이. 그럼요. 피부에 양보하는 거니까. 그럼요. 피부에 양보하는 거죠. 네. 절대로 내가 이렇게 예, 그러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 몸 생각해서. 매콤한 게 사실 건강에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맞아요. 땀도 적당히 내주고. 그럼요. 이제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네, 또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건강에 최고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닭발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국물이 있고 뭐 직화가 있고 아니면은 무뼈가 있고 튤립이 있고 뭐 또 이렇게 들어가면 뼈가 있고. 제가 또 그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아 왜요 왜요? 저는 무뼈만 먹습니다.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저도요.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창피해요? 그 닭발파들은 어떻게 무뼈를 먹냐? 진짜요? 이게 뼈가 있어야지 진짜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꽃모 같은 발상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무조건 무뼈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지금부터. 닭발은 무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닭발은 무뼈가 맛있어요. 아니 그 쫀득쫀득 꼬독꼬독한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뼈 뱉어내면 그쵸? 또 굉장히 고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지금 언제 그거 뼈를 오도도도 바르고 있어요. 빨리 먹고 빨리 소화시키고 자야 되니까. 그 인정 인정. 그럼요. 아, 그런 의미에서 튤립 정도는 좀 타협이 가능한데 타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무조건 무뼈다. 아 그럼요. 아, 무뼈라면 국물도 상관이 없고 직화도 상관이 없어요. 국물 저는. 조금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네. 또 너무 많으면 아. 좀 그래요. 아 약간 예민 보스시네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양념을 예민보스. 물에 양보한 느낌? 아 무슨 말인지 알죠? 포기할 수 없구나. 네, 그냥 그 한 톨 한 톨 다 외부에 묻어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혹시 콩나물 정도는 타협 가능하죠? 아 콩나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굉장히 아, 그런 거 환영입니다. 아 오케이 콩나물까지는 네. 타협이 가능하시고요. 국물은 자작자작한 정도까지 타협이 가능하시고 일단 네. 무조건 무뼈로 가능하신. 그럼요. 그럼요. 아 맛있겠다. 아 여러분들 오늘 야식은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주먹밥에다 계란찜까지 아. 함께 해주시면은 예, 환상의 콤보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어우 침 넘어간다. 자 다음 사연인데 이거 폴킴 씨가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노란색 나무님. 이거 닉네임 본인 스스로 정하는 거 맞죠? 어, 그럼요 그럼요. 야 이것 봐라 폴킴 멋있지 님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빠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오. 저는 먹어도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 와 좋겠다. 아, 진짜 좋겠다. 너무 많이 갖고 싶다. 저는 네 뭔가 염력. 염력이요? 염력이나 아니면 순간이동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염력을 해서 뭐 하시려고요? 만약에 집에 있는데 네.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진짜 뼛속까지 짓돌이시네요 그냥 슉 네. 그냥 그런 거. 아 배달 음식 문 싹 열고 싹 이렇게 아, 그럼요. 또 이제 침대 누워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베개가 저 바닥에 가있다 그러면 슉 네. 아니 그 정도는 그냥 걸으세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 있긴 있죠. 아시잖아요. 있죠, 있죠. 네. 어, 그러면은 사실 그런 라인이면은 순간이동도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순간이동 굉장히 약간 고민이에요, 둘 중에. 왜냐면 그 저는 막 길 막히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요. 너무 저도. 화가 나요. 네, 저도요. 그 예를 들어서 30분 걸릴 거리를 네. 예를 들어서 1시간, 1시간 반이 걸리면 그 1시간에 대한 분노가 막 큰 거예요. 그 분노를 또 닭발로 달래야 아, 되고 그럼요. 약간 그런 식이죠. 네. 아 순간이동이면 딱 퇴근하자마자 집에 바로 침대에 1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음악 나올 때 미리 시켜놓고 끝나면 바로 순간이동. 아, 네. 지금 정하세요. 염력 아니면 순간이동. 순간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간이동. 순간이동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무조건 초능력 물어보면 무조건 순간이동이라고요. 아. 바로 퇴근하고 싶기 때문에요. 퇴근을 위한. 네, 그럼요. 퇴근이 짱이죠. 자, 이제 또 뭘 볼까요? 우리 라떼님께서 폴킴 오빠는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나요? 내일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인지 아님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지 자기 전에 딱 누워서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다른 생각하시면은 그 최근에 그 네. 부자들의 습관 해가지고 네. 그 하루의 일과를 곱씹고 또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습관 같은 게 있나 봐요. 오, 저는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오늘 유튜브 영상 뭐 새로 올라온 거 있나? 오늘은 어떤 알고리즘 파도를 타볼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들으면서 잘까? 어떤 걸 보면서 잠이 들까? 어허. 네. 약간 뭘 듣고 보면서 잠이 드시는 타입이세요? 이렇게 보다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으면 피곤할 때 그때 딱 끄고 이렇게 바로 눈을 감으면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너무 공감되긴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다가 점점 눈이 감겨서 이렇게 실눈으로 언젠간 보고 있어요. 이게 약간 나의 의지로 이렇게 내려놓고 자야지 하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약간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보다가 나 못 봐 이제 이러고 이제 못 봐 이제 하면 바로 해서 이어폰 쏙쏙 해놓고 이렇게 잠시는구나. 네. 저는 한참 ASMR을 듣다가 잤었거든요. 네. 그런 적은 없으세요? ASMR 안 드세요? 저는 그게 잠이 오는 줄 알고 네. 들어봤는데 이어폰을 끼고 또 듣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잠이 깨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귀에서 자꾸 자극이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저는 오히려 잠은 안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거 말고 저는 이렇게 귀 마사지 같은 ASMR이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죠? 네. 그럼 괜히 막 내 귀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고 막 귀에 주사 놓고 이런 거요? 아니 주사를 왜 놔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타입이시군요. 이렇게 네. 알고리즘 속에 있다가 네.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리즘 여기 블랙 컴버스님께서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에 폴킴님 라이브를 보게 됐고 그대로 입덕하게 된 사람입니다. 폴킴님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엇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알고리즘 때문에 알게 된 좋은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알고리즘 토크로 갑니다 이제.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요즘에 폴킴 씨를 이끈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주 보는 거. 네네. 그 혹시 해쭈님 아세요? 해쭈님? 네. 어떤 유튜브?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네. 그냥 블로그처럼 그 네. 일상을 올리는 분인데 네. 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떴던 것 같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죠. 아, 네네.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해서는 네. 지금 거의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예요? 그냥 약간 뭐 하울 같은 것도 하고 그냥 호주에서 일상생활, 뭐 먹방,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근데 보다 보면 잠을 못 자요. 또 잠을 못 자요? 네. 아 그러면은 유튜브 보다가 못 자시는 게 거의 혜주님의 영향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혜주님 덕분에. 예리님께서 오빠도 쭈친? 쭈친입니다. 역시 운명이다라고. 아 이게 팬 닉네임이 쭈친이군요. 폴 킴이에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뭐 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런 걸 봐야 좀 인싸 같은가. 열심히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보세요? 일단은 영화 리뷰도 많이 뜨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유튜버 분 중에서 고슴도치랑 미어캣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뭐지? 누구 아빠죠? 양이 아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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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지게 네, 해줘. 네, 약간 네. 이게 이렇게 저 들으니까 열심히, 이상하긴 한데. 저도 진짜 열심히 왔었거든요. 아, 냥이 아빠 맞아요. 냥이 아, 아빠. 맞죠, 맞죠. 네, 많은 분들이 킥킥킥킥 하면서 알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여기 출근하기 전까지 네. 계속 집에서 그거 보다가 왔거든요. 아, 네,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고슴도치 그 각질 이렇게 벗기는 그런 목욕하는 영상 보다가 네. 아,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보다 왔거든요. 제가 미어캣 연구할 때 굉장히 네. 많이 봤습니다. 냥이 아빠. 아, 미어캣 연기 연구할 때. 근데 이게 그 혹시라도 여러분 연기를 배우실 때 미어캣 네. 준비하시는 분들 팁입니다. 냥이 아빠는 그냥 보시면 네. 안 돼요. 왜요? 왜요? 이 미어캣은 야생의 미어캣과 달라요. 아. 왜냐면은 야생의 미어캣은 항상 네. 경계 태세거든요. 오, 네네. 거기서 오는 애티튜드가 있는데 네. 얘는 경계가 없어요. 어, 전문적이시네요. 항상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굉장히 퍼져 있다 해야 되나요?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어, 그럼요. 어,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 하고 싶은 하죠. 대로 다 하고. 아, 근데 뭐 참고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기는 아. 해요.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소닉이하고 아, 맞죠. 어, 여기 막 다들 아시네요. 꾸렁이하고 소닉이. 아. 네.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면서 지내고 있네요. 더 웃긴 건 제가 최근에 습관을 좀 바꿔보려고 네. 그 올해 바꾸고 싶은 습관에 제가 하나 적었던 게 있거든요. 뭐죠? 유튜브 그만 보기. 아, 아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평생 못하실걸요? 네. 네, 평생 그런 거는 아예 쓰지도 마세요. 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폴킴 내가 참 좋아해 님께서 폴킴의 최애 스팟 중 하나가 이마트라고 했는데 최근에 마트에서 장 본 거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 그거를 샀어요. 뭐죠? 국자. 국자를 네. 갑자기 그 조리 도구가 없어가지고 몇 개가 아, 집에서 요리를 그럼 하시나 봐요. 아, 할 것 같아서 아, 왠지 네. 왠지 그냥 이번 달에 할 것 같아서 왠지 이제 언젠가 조만간 혹시라도 언젠가. 왜냐면 집에서 국밥 먹을 수도 있으니까 국밥 먹을 수 있죠.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또 친구 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줘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샀습니다. 아 이마트가 약간 핫플레이스시군요. 그냥 이렇게 약간 그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약간 산책하듯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주면 소화 딱 되거든요. 어, 이마트를 1시간 반이나 그럼요. 보통은 산책로를 걷는데 특이하시네요. 3층부터 쫙 걸어서 내려와주면 아, 또 에어컨도 빵빵하고 그럼요, 하니까 그럼요. 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아, 그 뭐라 그러지? 쇼핑인데 네. 즉흥 쇼핑? 충동 구매. 아, 충동 구매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거 충동 구매 안 하세요? 네, 자주 가면 충동 구매를 안 해요. 아. 또 가면 되니까. 아. 네. 그리고 진짜 사고 싶은 건 이미 샀을 거네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그리고 아. 막상 사고 싶어도 그 음식이 사실 진짜 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은 또 너무 많이 사도 어차피 못 먹기 때문에 그쵸, 못 먹죠. 또 그렇게 많이도 못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폴킴 씨의 그 꿀팁입니다. 충동 구매를 막고 싶으면 자주 가라. 자주 가라.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아... 자, 우리 안내 게시판에 붙어있는 쪽지들은 이 정도로 읽어보고요. 이런 쪽지들이 진짜 많이 왔대요. 폴킴 씨 목소리로 한 소절만 듣고 싶어요. 아하. 폴킴 씨 노래 한 소절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곳으로 모셔볼까 합니다. 여기가 숲이잖아요. 네. 어, 최초 공개예요. 저희 숲에서 최초 공개하는데요. 오직 폴킴만을 위한 동굴. 와우. 입니다. 저기가 동굴이거든요.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기가 동굴이거든요. 이게 동굴이 최초 공개인데 울림이 좋은 스팟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박지 친구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했으니까 편하게 어? 벌써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왔어. 아닌가? 거기 동굴 분위기는 어떠세요? 아 여기 굉장히 습하고 축축하네요. 아 습하고 축축한가요? 너무 어두워요. 그늘지 어 춥진 않으세요? 어, 네. 막 물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 여기 위에 머리 조심하세요. 아이고. 동굴 머리 닿으시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리 동굴 가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아 가봤죠. 아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좀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 동굴이 그 관광지여가지고 네. 굉장히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너무 멀어서 네. 돌아가고 싶은데 네. 네, 너무 많이 와버려서 또 돌아가기 아깝더라고요. 아,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 울림이 너무 웃기네요. 와. 아 예린이의 메아리 장난 아니야.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외쳐줘요. 해쭈! 이 정도면 지인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럼 수연의 숲 한정 스페셜 스테이지 폴킴의 한 소절 라이브 인 케이브 시작합니다. 예. 자 한 소절 사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 햇살님께서 네. 이하이님의 한숨을 오빠 목소리로 들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수고한 저와 많은 팬들에게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노래가 누군가의 기록이... 한숨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이야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불러본 것 같아.
아, 그래도 그 동굴의 울림이 너무 아, 좋아가지고. 좋네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김다현님은 고막 남친 폴킴님과 목소리가 매력적인 수현님이 서로의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뭔지 궁금한데요. 노래 바꿔 부르기 니곡내곡 시전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랬는데 서로 모르면 되게 민망하겠다, 그쵸? 저는 일단은 좋아하는 게딱 머릿속에 있어요. 아니, 저는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걸 제가 불러야 될까봐 말하고 네. 싶지 않은데 뭐요? 저의 머릿속 1번은 에일리언입니다. 진짜요?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아, 이거를 남자가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부르도록 아, 이게 사실 그 뒤에 반주가 없으면 좀 되게 하겠습니다. 민망한 민망해요. 곡이에요. 그냥 혼자 맞아요. 그게 저는 끝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이너스도 좋아합니다. 아, 되게 부르기 어려운 곡들만 그러니까 좋아하시네요. 남자가 할수 없는. 아, 네. 약간. 수현 씨가 아니면 할이수 없는. 느낌을 낼수 없어요. 아하. 네. 다이너소 한번 어떻게. 다이너스. 너무 부끄럽다. 아, 진짜. 이게 또차 속에서 혼자 부르는 거랑 이렇게 누가 듣고 있는데 부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두 곡이나 짧게나마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럼 살짝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되게 습하네요. 여기 물이 떨어지네요. 아이고, 어머, 나 세상에. 조심하세요. 네네. 일단 저는 폴킴치 노래 중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그러면은, 초록빛. 초록빛. 아세요? 아유, 당연하죠. 완전 좋아하죠.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오, 소름. 저 잠깐 와, 나갈게요. 춥다. 근데 또 아, 이게 괜찮으셨어요? 수현 씨가 부르니까 초록빛은 저는 사실 한 겨울을 항상 생각하면서 부르거든요. 근데 꼭 그렇구나. 여름밤 같았어요, 방금. 제가 듣기에는 저는 또 여름밤으로 아, 생각해서 정말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봐요. 여름밤이 떠올랐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아데스님, 거기 광명동굴인가요? 나도 갈래. 유유유유유. 아닙니다. 여기 수연의 숲 동굴입니다. 네. 이장사랑 나라사랑님. 비긴어게인 리유니온에서 드림 첫 소절 부를 때 폴킴의 수연아 아하. 예쁘네 부분에서 헨리 오빠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이장님 친오빠처럼 폴킴을 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두 분의 라이브를 한 소절 부탁드려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이 라이브 영상이 네. 엄청 이슈가 아, 됐어요. 그래요? 아니, 이 진짜 노래를 제가 엄청 열심히 불렀는데 네. 온통 수연아 예쁘네. 수연아 예쁘네밖에 이게 댓글이나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노래를 내가 불렀는가. 아, 장난이고요. 저도 가끔씩 그래서 즐겨서 보는 이제 그 아. 영상인데 이게 사실 그 연습 때 저희가 맞아요. 연습 때 헨리 오빠를 놀려 먹다가 장난친 장난치다 거였는데. 폴킴 씨가 수연아 예쁘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사실 그 연습실에서는 노발대발을 했죠, 헨리 씨가. 화를 많이 기억나세요? 내시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이게 좀,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 이제 같이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아, 이거 무대에서도 해라, 무대에서도 해라. 맞아요. 장난을 쳤는데 진짜로 무대에서 할 줄은 다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아, 했거든요. 진짜요? 그건 진짜로 하셔서 저도 그때 찐 반응으로 약간 이렇게 놀랬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기억나는 게 네. 댓글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하이.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하필 폴킴 씨하고 저 가운데 딱 앉으셔가지고 그니까요. 계속 이렇게 이러고 양옆을 보면서 정말 불편하다 이러면서 이러고 계셨었거든요. 이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수현아,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간지러워서 보기 싫어. 아우, 이게 또 다시 한번 해도 되게 간지럽네요. 그니까요. 아, 그래도 참 잘하셔요. 잘하셔, 잘하셔. 제가 뻔뻔하거든요. 아우, 진짜. 우리 또 숙경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투폴킴님께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바뀐 요즘 파란 바다를 보면서 힐링했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이 폴킴님의 노래로 위안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폴킴님의 파도 노래 한 소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폴킴의 파도라는 게 너무 웃겨요. 제 머릿속에 너무 인식되어 있는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아하. 근데 이제 어쨌든 리메이크니까. 네. 살짝 불러볼게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지난날 우리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동굴에서 고생하셨어요. 동굴에서 나오세요. 나가보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시겠어요. 목이 또 생명이신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오늘의 이 폴킴의 한 소절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얘기 수다도 많이 떨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아, 이제 벌써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셔야 돼요, 이제. 또 칼퇴. 아니, 아니요. 이게 호화 여객기가 오늘 유람선이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아, 맞네요, 맞네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두고 떠나시면은 오늘 숲에서 주무셔야 돼요. 제가 급하게 집을 못 마련해가지고 나무에서 주무셔야 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빨리 배를 타러 가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수연의 숲 역대 뮤지션 인증샷 찍기입니다. 카메라를 어디 보면 될까요? 카메라를 저거를 봐주시면은 네. 액자가 이렇게 금태 폴킴씨스러운 폴킴씨랑 잘 어울리는 아주 폴킴씨다운 액자가 뜹니다. 뭔가 저희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주 고급스러운. 자, 저희가 세 장을 찍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연의 숲 콘서트장 명예의 전당의 수연의 숲 11대 뮤지션 폴킴 씨의 사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잘 왔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유람선에서는 그래도 네. 칵테일 한잔 하시고 이제 부를 거 다 부르셨으니까 네. 네, 수영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웅하면서 폴킴 씨의 신청곡을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셨나요? 제 신청곡이요? 네.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신청곡인가요? 제 노래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그 아무래도 그 저쪽 지금 도시 쪽에서는 네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노래를 한번 틀어야 되지 않나. 또 돌아가시면 또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더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이 폴킴 씨의 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뒤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쉬는 잠 틀만 메모리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딨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딨니?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안 보냈을까. Goodbye. 안녕, 수연의 숲. 저는 악뮤지안입니다. 수연의 숲 이제 불끌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킴 씨와 함께